논란 에버글로우 왕이론, 중국 당국 경고.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중국 멤버 왕이런이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중국 귀국 소식을 알렸습니다. 위혜와 엔터테인먼트 측은 2022년 1월 9일 에버글로우 공식 팬카페에 왕이런 중국 귀국 소식을 알렸는데요. 위혜와 엔터테인먼트는 왕이런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학업상의 이유로 중국에 다녀올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에버글로우는 국내 활동 시 6인 체제로 활동을 하며 예정된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런은 비록 중국인이지만 한국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이돌 중에 가장 한글을 잘 쓰는 외국인이 되고 싶다는 당당한 포부를 보여줬고 국내 팬들에게 직접 한글로 자필 편지까지 쓰는 등 한국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이런 왕이런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2021년 3월 25일 자신의 SNS 웨이보에 나는 신장 면허를 지지한다는 해시태그를 게재하면서부터입니다. 패션 브랜드 H&M과 나이키 등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면화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왕이런이 이 같은 해시태그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에버글로우가 한국군 위문 공연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위혜화는 한국 자회사가 진행한 공연이 일으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1월 2일 팬미팅이 진행됐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멤버들 모두 팬들에게 큰절 인사를 했지만 왕이런은 홀로 중국의 전통이라면서 큰절을 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큰절은 하늘과 땅 그리고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식 인사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신장 면화에 대한 지지 해시태그를 붙였던 것도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번 큰절 논란이 국내 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랑이 남달랐던 왕이런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 당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점차 반중 정서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못한다는 답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1년 12월 28일 서울 영등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국 편향적 정책을 거론하면서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중국 청년 역시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드라마 조선구마사도 중국풍이라면서 반발을 했고 결국 방영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K문화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인 멤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가 충돌하는 문화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K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